다하고 열정을 갖고 하는데 승패가 어떻게 갈리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힙술이 울릴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게 우리 목표고, 또 내가 제일 강조하는 공수 전환에 있어서 가장 빠른 팀이 되는 게 우리 목표니까 그거를 계속적으로 주문을 하니까 해달라고. 이 지역에 갔을 때 볼을 잡아서 줄 생각부터 하지 마. 만약에 상대가 우리가 오픈이 돼서 열거지면 1대1을 하라고. 볼 뺏겨도 상관없으니까 과감하게 1대1을 해. 영재도 마찬가지고, 조영희도 마찬가지고, 파투도, 파투. 이런 쪽 가서 너 잘하는 게 슈팅인데 줄 생각부터 하지 마. 일단 때려. 때리고 리바운드 체크하고, 인혁 달려 들어가라고. 인혁이도 마찬가지. 때릴 거면 다부지게 때리고, 그리고 재차 움직이고. 또 파투, 인혁, 현식. 내가 또 주문하는 게, 우리가 공격을 했어. 끊기지. 끊기면 빨리 내려와. 상대가 킥을 때리든 모를 하든 빨리 내려와서 요 간격을 딱 맞춰주라고. 이거 안 하면 또 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나는 교체를 할 거라고. 바로바로. 뭐 전반 10분, 20분 그거 안 따질 거라고. 이제. 우린 이겨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빼버릴 거니까 바로바로 내려오라고. 오늘은 무조건 팀으로 움직여서 꼭 승점 3점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준비 좀 잘하자고. 끝날 때까지 경기에만 딱 몰입해서 우리 팀원을 좀 다 믿고 경기 좀 챙겨가지고 팬들한테 감사합니다. 아, gente pode conquistar a liderança. 1승이 우리가 1을 만들어 줄 수 있어. Porém os adversários eles dão respeito um goleada. Eles respeitam a atitude. 하지만 상대편이 득점을 많이 하는 걸 존중하니까 우리 태도를 존중하는 거야. Então tem atitude de líder e campeão. 아, 리더의 자격을 보여줘. 만약에 지소리 쪽으로 킥이 들어가면 지소리는 붙어버리고 민덕이가 우리가 상대를 신경 쓸 시간이 아니야. 우리 거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잘하는 걸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된다고. 아, 진서. 예? 여기 우리 홈이야. 예? 어? 예? 이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무조건 잡고 가야 되고 승점 3점 따야 돼. 어? 예? 어, 홈은 틀려야 된다고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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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전하면 잡았다!
자. 리바운드 신경 쓰라고.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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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분위기 우리가 바뀐다. 가자. 가자. 자, 가자.
박수야. 다른 말 좀 해.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 아, 승승기 말고 다른 얘기. 공격 포인트 솔직히 이번에 욕심 냈는데 그래도 어시스 발생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어시스 진짜 좋고. 네. 와. 진짜. 형, 또 형이 줬잖아요. Última temporada, quando eu joguei aqui, ainda não tinha feito gol aqui no estádio. Feliz de voltar a jogar aqui e ainda mais marcar. O mais feliz é a vitória. Não, é porque eu tinha conversado com o pai, se eu fizesse o gol, eu tinha que abraçar eles. Aí eu saí com o resultado da festa. É que sou gol, vai pulo mesmo. Ok. Muito ok가지고. 순간 못 보냈어요. 이거 한 골로 보답한다는 마음은 전혀 안 갖고. 더 많은 득점으로 이번 시즌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홈 국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가락 네 개. 저분들은 몰라. 우리 손 선수예요. 있어요, 해. 야, 야. 이게 손가락지 손가락으로 갈게요. 이거 손가락으로 갈게요. 손가락으로 뭐해. 네. 야, 모두 굿. 정말 너희들이 이렇게 바꿔갖고 잘 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또 내가 이거 전반전 끝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화를 낸 거에 대해서는 내가 미안하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보라고.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전반전 경기와 후반전 경기를 너희 눈으로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라고. 너희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라고. 봐봐, 후반전에 너희들이 그런 자세로 들어가서 경기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축구를 했는지 잘 보라고. 아무튼 너무 되게 중요한 경기였고 승점 3점을 딴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너희들한테 축하한다고. 그리고 이제는 FA컵 1랜드 이 두 경기가 있다고. 또 여기에서 풀리면 또 똑같아 우리 팀은. 근데 니네가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있고 물론 추가 득점을 못했지만 내가 원하는 역습 나가는 상황들이 너무 좋은 모습들이 많았다고. 그리고 우리 수비수들 3백, 5백, 포라고 후반전에 니네 다 가능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근데 왜 못하는 건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경기에 집중을 못하고 저거를 못한다고. 정신을 놓고 한다고 경기에.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몰입을 해야 된다고 경기에. 그래도 상대를 이길지 질지를 모르는 상황에 나 아니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들 좀 버렸으면 좋겠다고.
아무튼 너무 수고했고 어? 지금 또 회복이라고 또 회복 잘해서 어? 우리 또 FA컵 또 2랜드전 요거를 정말 이 1라운드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잘 넘겨보자고요. 어? 아무튼 수고했어.